아이 기억나. 이제 잠깐만 진짜 잠깐만. 야 너 어디냐 재원아, 너 어디냐 재원아. 아 기억난다 재원아. 너 한국이냐? 번호 줘봐.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진짜 말도 안 돼. 안녕. 태양이 형이야? 어 형 태양이 형이야. 형 방송 중. 형 진짜. 아 형 근데요. 어. 아 저는 진짜 형 엄청 팬이었고 전 진짜 그냥 운동 좋아갖고 맨날 보고 있었거든요. 아 너 아니 너 형인지 몰랐었어? 몰랐죠. 그냥 저 애들한테도 그냥 운동 하는 애들한테 하이바 로우바 이러고 막 진짜 그러는데 형이 상상을 못했어. 근데 누가 막 태양이라고 대를 아니 그 형이 기억나는 거예요 갑자기. 그래갖고 진짜 형이 근데 저 진짜 잘 챙겨줬었거든요. 아 그치 그때 너랑 그 감사랑 와가지고 영어 못해서 형이랑 같이 다녔잖아. 예. 네. 아 근데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흑인 아니 뭐 얼굴 까무잡한 여자가 있었는데 백인이 맨날 기타를 쳐줬어요. 어. 근데 여자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래 그게 에일리언이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도 근데 에일리언인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. 아 본 것 같은데 데뷔 딱 했을 때 아 저 사람 누구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겹치는 거야. 그리고 그 연습생이었다고 약간 그래 그랬어요. 박진영이 연습 그거였는데 얘가 그 러브콜 안 받았다는 소문이 많이 들었었어. 와 진짜 와 형 근데 아니 형 근데 왜 이렇게 옛날에 족박 같은데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. 멈밥? 너 형은 옛날에부터 뭐 있었는데 뭔 소리야? 형 엄청 착했잖아요. 아 착했었는데 야 뭐 야 나 잠깐 아 나 지금 뭐 야 형이 형이 어, 옛날 형, 이런 얘기지. 아 저 진짜 형 엄청 제일 좋아해갖고 저 맨날 저 형인지 몰랐어요. 그냥 형 진짜 마랑 존나 좋아해갖고 진짜 엄청 보고 있었는데. 아니요 저는 그냥 약간 좀 그때 기억이 약간 좀 그냥 꿈처럼 연락도 안 되고 다들. 근데 너무 전 진짜 좀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가지고. 너 형이 그때 형이 막 사운드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. 아 맞다 형 강했다. 그래 그치 형 그때 사운드 가르쳐줬잖아. 아 형 강했다 그럼. 아 진짜 형 진짜 형 그때 그 형이야. 아 형 진짜 보고 싶어요. 아 진짜 아, 형, 근데 형 진짜 팬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. 나 형 그때 족밥 많이 줬어. 야 왜 하겠어? 하여튼 이게 형 번호인데 따로 연락을 하고 한번 보자. 네. 아 형 근데 어디 사세요? 형 수원 살아. 수원요? 어. 아 맥주를 들이 마시고 저 맨날 그 노래 듣는데. 아 근데 진짜 형인지 몰랐다 그런데? 진짜 몰랐어요. 오늘 누가 태양 뭐 그 이름을 누가 처음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알았어요. 아 일단은 형. 오케이 알겠어. 네네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. 어 열심히 하고 연락 줘라.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.